자, 저희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에 들어와 계시고요. 또 오디오로는 페이지 2의 팟빵 앱으로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 의견들 가능하면 여러분과 함께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방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 올려주시고요. 네. 자, 종합소득세 2천만 원 넘게 내신다고요? 최고다님 최고인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정프로도 얼마 안 남았어. 소득세를 2천만 원 내신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네. 첫 번째 뉴스는요. 한중일의 3국 통상 장관들이 예. 뭐 높은 수준의 FTA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조대에서 네. 조대 통상 이게 정상들 만나는 데인데 좀 격이 있게 경제통상 장관회의를 개최를 했네요. 중국이 네. 3년 2개월 만에 3국의 통상 장관 회담이 열린 거예요. 이게 2016년 10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2016년 10월인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때가 아마 사드도 들어오고 하여튼 좀 힘들었어. 안 좋을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안 좋고 네. 한국과 중국도 안 좋고 한국과 일본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에 결정적이었죠. 네? 수출 규제 일본 쓸데없는 짓 하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일 통상 장관이 서로 이제 테이블을 맞댄 것도. 네. 3자 회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이 도는 게 만찬 이후에 네. 한일 통상 장관들이 그냥 단독으로 한 10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일 따로? 네, 따로. 이제 조대라는 게 식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통상 장관인 통상 장관인 중산이라는 분이 이제 주제를 했겠지. 네. 게스트니까. 끝나고 아, 잠깐 있어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보자고 한 거예요, 그건. 정말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그냥 우발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수행 비서가 이렇게 해서 네. 그 예약을 해서 옆방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만났다 이거예요. 10여 분이니까 뭐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만났는데 아니 그 뭐 일본하고 통상 장관이 만나가지고 네. 뭐 그동안 잘 있었어요 이런 얘기 했겠어요. 한일 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수출 규제 푸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출 규제를 풀긴 풀었잖아. 한 종목 풀었는데 네네네. 우리가 지소미아 그 폐기하려다가 다시 연장해 준 거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런 국내외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왜냐하면 외교 관료상 이제 그 부분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제 관례래요. 네. 근데 24일 날 한중일 정상들이 만난단 말이에요. 중국 수찬성의 청두에서 이제 만나는데 한중일 정상 회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게 되니까 사전에 뭐가 이 통상 장관들끼리 뭔가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섣부른 기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양국 간에 한일 간에 이게 지난번 우리 정부의 그 지소미아 연장의 결정이 있었고 국장급 회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름에 있었던 과장급 회의하고는 사무 분위기가 좀 달랐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일단 네. 통상 장관들끼리 만나서도 한중일 모임이었는데 어쨌든 한일 장관이 따로 만났고 24일 날 연쇄적으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네. 뭔가 진일보된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냐.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게 한중일 간의 높은 수준의 FTA를 하는 것을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네. 뭔가 이제 앞으로 계속 노력해가자 이런 분위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FTA라는 게 프리트레이딩이잖아요. 프리트레이딩. 프리트레이딩 하는데 무슨 전략물자 수입 수출 규제를 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대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연말에 뭐 결말까지는 안 나지만 어떤 분위기가 잡힌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네. 아마도 한중일 간의 어떤 그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올해 작년보다는 훨씬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게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도 일단은 좀 봉합 과정이 있으니까 네.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수출에도 조금은 좀 청신호가 아니겠는가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한중일 통상 장관들이 지금 높은 수준의 FTA 목표로 뭐 좀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일본일 때 새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이거 안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그럼 연장하고 협상하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조만간 이제 그게 수출 규제가 완벽하게 이제 다시 풀리고 네. 화이트리스트에 복귀를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요? 네. 양국 간의 어떤 계산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쌤쌤 되는 거죠.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일본은 왜 이걸 했나? 무슨 소득이 있었냐 이거지. 일본의 소득은 네. 그럼 이제 그게 걸리겠죠. 일본 소득 없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배상금 문제가 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뭐 전혀 지금 뭐 다른 물론 문의사안이라는 게 나오고 했으나 네. 그거 좀 네. 약간 걸고 뭐 그거 좀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 이제 내 생각은 그런 거지. 네. 무언가 통상적으로 뭘 했을 경우에 야 니네 지소미아 이거 있잖아. 지소미아 이게 있다. 네. 왜냐하면 지소미아 그게 나온 다음에 일본에서 굉장히 긴장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네. 그 카드가 있다라는 거를 일본이 인식하게 됐다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모르겠어. 이제 양국 간의 이제 관계라는 게 통상만 연결된 게 아니고 한미일 간의 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고 외교 안보에 또 예, 왜냐하면 미중 미일 간 정상회담 통화를 했더만요 또 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나 사실 통상을 이거하고 연결시킨 일본의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 놔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우리 부품 소부장 네. 지난번에 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도 제가 소부장을 강조했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소부장 산업에 대한 주의 환기와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전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네.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이란의 한 가문과 예. 우리가 지금 ISD로 붙었는데 네. 거기서 완전 패소 확정이 됐다면서요? 확정됐어요. 한국. 우리가 이제 이거 아니다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730억 물어줘야 된다면 물어줘야 돼요. 아. 이게 한 10년 전 얘기예요. 무슨 사실은.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이게 대우전자라고 있었잖아요. 대우전자, 예. 탱크 막 그거. 예. 대우전자가 이제 부실화가 되니까 네. 우리 자산 이제 채권단으로부터 네. 우리 옛날에 성업공사죠 자산관리공사에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사실 국책기관 아닙니까?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한 거죠.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 대우전자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명은 이제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이제 바꾸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 사겠다 그러냐면 네. 갑자기 뜬금없는 이란에 굉장히 그 재벌 가문인 다야니 가문이라는 데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야니 가문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엔테캅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 엔테캅이 DNA라는 특수목적회사 SPC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M&A 하기 위해서 자본금 출연해서 이 M&A만을 위한 SPC를 만들어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총 그럼 5,778억 원을 내라.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네. 2005년부터 쭉 하다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 중에 10분의 1인 578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DNA 측이 잔금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수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야 그러면 니네들 578억 낸 거 있잖아. 네. 그거 매매 계약 니네 잔금 기한 내에 체결을 못 했으니까 계약금 이거 우리가 몰취한다. 통상 그게 맞죠. 네. 근데 이제 다현이 가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일단 스톱해라.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스톱해주고 다른 데다가 제3자 매각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다가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국내 법원에서 야 그건 뭐 니네가 잔금 못 치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이거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DNA라는 회사가 2015년에 한 이란 투자 보장 협
협정, 국가 간 협정이에요. 이걸 네. 근거로서 계약금을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느냐. 이렇게 이제 이른바 국가 간 소송이죠. ISD를 제기한 거예요.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한일한 투자 보장 협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국가 간에 이게 뭘 한 게 아니고 대우 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 법적 분쟁인 만큼 투자 보장 협정의 중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아, 근데 이게 캠코가 껴서 그렇게 된 그렇지, 거. 그렇지. 예. 아. 그래서 이제 대주주 디아니에서는 저 이란에서는 네. 아, 무슨 소리야. 이거 국제상거래법 중재위원회에다가 내가 제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청구를 얼마나 했냐면 935억 원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 아까 저 계약금은 578억이지만은 네. 그동안의 이자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935억 원 돌려달라고 했는데 네.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아, 그거 다는 아니고 735억 원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가 채권단 결정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아. 네, 우리 정부가.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인간끼리만 알아서 했으면 사실은 그런 적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야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마저도 이제 다시 이제 취소 저거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다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국고에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ISD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패소한 완전 결정돼 버린 그 케이스예요. 네, 사례가 나온 거죠. 아, 투자자 국가간 소송이 네, 되는 거죠 이게. 네, ISD가. 그래서 야 그럼 앞으로 이거 이런 줄 소송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대응하다가 지금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영화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엇도 우리 이번에 좀 뭐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허술하게 대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뭐 이란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야 이거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영국이라든지 뭐 중국하고 했으면 이렇게 대비했겠냐. 니네 이란에 무슨 가문이나 한다고 대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2013년에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가 동부 대우전자로 했다가 네. 이 동부 대우전자도 별로 반응이 저이 실적이 안 좋아서 대유그룹이라고 대유위니아를 갖고 있는 데죠. 에어컨 만드는 데 있어요. 아. 거기서 만들어서 위니아 대우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거 좀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혈세가 들어가게 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아, 네. ESD 첫 패배. 네. 이게 이란한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되면 저 원래는 저 정부가 뭐 어디 회사 같은데 구상권 청구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채권단에다가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란한테는 월드컵 그 무슨 예선전에서 뭐 기습 공격을 받아 그런 경우 있는데 이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축구랑 연관하는지 아니 700몇십억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네. 예, 그렇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어쨌든 예, 좀 언짢은 뉴스네요. 네. 자, ISD 패소 확정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세 번째 뉴스. 아니 그 특히 ISD 이거 진짜 다른 사건들로 많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큰 것들이 이제 줄소정이 네.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뉴스는요. 반도체 지표 오늘 세 개를 저희가 보여 드릴 텐데. 이걸 통해서 하이테크 분야의 회복을 네.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을 좀 주신다고. 사실 신과 함께 이 아침 프로그램 등등에서 네. 우리가 무슨 종목이나 업종을 특정해서 우리가 아 이거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안 하는데 아마 우리 신과 함께를 오래 내내 계속 들으신 특히 아침 방송을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야 그래도 3프로들은 반도체를 좀 좋게 보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이 방송의 비중도 굉장히 높였을 뿐더러 예, 이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네네네.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드렸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블룸버그에서 이 세 가지 지표를 들어서 반도체가 확실히 바닥에서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트하고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저게 뭐냐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지금 얼만큼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북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생산이 좋아지면 일단 반도체 제조 장비가
출하가 많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쭉 보시면 이게 세미 파란 선이요. 네. 이 세미컨덕터란 뜻이겠죠. 노스 아메리카 칩 이퀴프먼트 시프먼트예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반도체 장비 출하 지수예요. 북미 지역 반도체 네. 출하 지수. 네. 그러면 보시면 2019년도 이후에 2019년도 중반 이후에 상당히 그 가파르게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하얀색은 뭐냐면 네. 글로벌 세미컨덕터 세일즈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하 장비, 장비 출하하고 세일즈 데이터가 거의 동행하면서 2019년 중반기 이후에 양쪽이 다 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반도체 출하 지수는 작년 5월 이후에 YOY로 연간으로 보면 가장 11월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아,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뭔가 더 생산을 많이 하려고 예, 반도체 장비를 사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니까 네. 대체로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얘기한다 이런 거죠. 네. 이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우리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게 아주 민감하군요.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가격인데요. 네, 이렇게 내리셔도 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차트 보시죠. 저게 반도체 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세계 대표 품목인데 주로 이제 D램 쪽인데 네. 하얀색이 PC D램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모바일 D램이고요. 모바일 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분홍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저게 이제 서버 D램인데 네. 다 바닥이에요. 그냥 뭐 가격은 안 올라요. 네, 안 오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네. 그나마 지금 2019년 들어와서 그냥 수직 낙하를 하고 이거 자유 낙하를 하고 있던 가격이 일단 와 진짜 급하게 떨어 아, 그럼요.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네. 슬 옆으로 기기 시작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 하락세가 완벽하게 멈췄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린 왕자 보아뱀 같이 생겼다고. 아니 그러니까 코끼리 먹은 보아뱀. 네. 어 진짜 닮았네. 그래서 어쨌든 2019년 혹은 2018년 가을 무렵부터 시작됐던 이 세계 주요 품목의 어떤 자유 낙하는 일단 멈췄다. 네,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세일즈가 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의 출하가 늘고 있다면 이 대표적인 세계 품목이 과연 계속해서 빠지겠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든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다시 상승 반전을 하지 않는 거는 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업체의 재고가 많아서 그런 거다라는 분석인데 다음 차트를 보면 그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네. 이 하얀 선 16.5라고 돼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보면 아, 16.5라고 네네. 하얀 선을 가리키는 16.5. 이게 YOY로 2019년 9월에 16%가 전월 대비해서 아, 저 전월비군요. 9월에 네. 전월비해서 16%가 재고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 네. 대신 보면 밑에 있는 파란 선은 네. 같은 기간에 뭐 워낙 바닥에서 올라와서 크게 안 보입니다만은 세일즈가 늘죠. 반도체 판매는 아. 그동안에 3.4%가 늘어요. 네. 먼슬리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재고는 그 이 D램 생산 업체의 재고는 두 자리 숫자로 줄고 있는데 세일즈는 어쨌든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네네. 이 1년 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연 월간으로도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트 됐고요. 이 세 가지 지표들을 블룸버그에서 네. 편집을 해서 보여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전망이 회복세다, 완연히 회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뭐 어떤 날은 조정을 겪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혹은 훨씬 더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가격이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아직은 미흡하나 주가는 선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반도체가 좋다면 나머지 이제 IT 섹터에 대한 것들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는데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를 추격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할 때에 이 반도체가 더 이상 2019년처럼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뒤를 쫙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이 블룸버그의 보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땡겼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찾지 못한 반도체 수혜주로 나는 간다. 예. 이런 전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아,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죠. 저도 찾아봐야 되고 이제. 얘기를 해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왜 안 궁금해? 곽도 부장에서 뭐야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도 뭐 궁금해하지 않잖아. 아유 섭섭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예.